지나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수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무엇이죠? 대답하는 사람이 답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는 그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그 대화가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그려주시나요? 혹시 두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하얀색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경이 바뀌어서 뒤에 절이 있고 어느 선사에게 스님이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 여러분 갑자기 앞에 대화를 들을 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들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앞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속에는 정보라고는 의미 있게 생각할 내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질뿐인 말이라고 들렸을지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야기의 맥락이 좀 다르게 형성되자 거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심오한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있다, 없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스타의 노래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중문화에 깊이 빠져 계신 분들. 마찬가지 그건데 스님이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합니다. 있다. 또 다른 스님이 또그 선사에게 묻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논리적인 오류죠. 방금 전에 있다고 그래. 동일한 질문에 있다고 그랬다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잘못 들으면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구별해서 선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선불교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직면해야 할더 중요한 진정한 진리들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잘 담기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 언어 속에 깨달아야 할 진리를 다 담아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에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심오한 진리를 직면하게 하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화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시는 대화들이 약간 선문답 같아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3장은 진정한 스승들 간의, 선생들 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는 어떤 의미에서의 선문답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문답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이말 속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밤이었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왔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맥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좀더 긴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꼭 필요했어 밤중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는 그가 유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할 때 이미 지난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키신 소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탐탁지 않은 존재로 낙인 찍혀가고 계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의 소극적인 두려움이 반영되었던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한이 이 시기를 밤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복음서 속에 요한복음에 한 등장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장면에서 사라지고 나서
요한복음 안에서 두 장면 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죠? 한 번은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옹호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냐? 좀 더 신중하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처형이 이루어진 뒤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자신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출연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에서 요한이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밤의 어두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적인 배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서의 그의 영적인 조명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문답과도 같은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이 추적하는 그 이후의 상황들 속에서의 니고데모의 변화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이 밤에 니고데모의 영혼 속에 그 이전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영적 어두움이 걷어내어지고 아니 완전히 걷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 속에 중요한 조명이 이루어진 날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대화를 주목하며 혹시 우리의 영혼 속에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더욱 밝아져야 할 영적인 어둠이 있다면 영혼의 밤이 있다면 그 밤을 밝혀주시는 이 대화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루어졌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며 가장 중요한 주제로 택한 그 문제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문제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대단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하며 자기 자신이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이 그저 인간적 차원에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수준의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만큼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행함 속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 서론에서 밝힌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해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몰라보고 있다. 정말 알아야 할 그분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왠지 모르게 어긋나 있고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조종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진정한 포도주여야 하는데 물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다시 새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유대인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맞상대하여 대화를 할 만한 수준에 있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들을 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의 인정을 받으시면 칭찬을 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알아보는구나 대화를 하실 법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뜸 언급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나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자 갑자기 니고데모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수준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뭘 하지 않는다고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뒤 예수님이 가슴 속에 있는 중요한 계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도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는 항변하며 예수님을 말리는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심각한 책망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교정하십니다. 그러고 나자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질문했다가 베드로와 같은 처지를 당할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질문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알아서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익숙해진 성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께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가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상당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인정 속에 정작 빠져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황하는 상황들을 자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당황하시는 경험을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어둠이 하나씩 둘씩 거쳐가고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반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제가 한 부분에 나오는 대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나른 베르크 호숫가에 보어라는 사람과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묻습니다. 원자는 사물이 아니다라는 주제에 관한 토론이 둘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원자의 내부 구조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관적 서술로 접근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이 구조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원자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보어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때 동시에 이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약간 선문답 같으십니까? 하이젠베르그가 쓴 전기와도 같은 성격을 가진 부분과 전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책에 대해서 하준이가 발제를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이 토마스 쿤이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혁명적인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전 시대의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입장을 말하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를 그가 밝히고 있는데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인식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놀라운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유독 물리학적인 역학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할 때 너무 멍청해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토마스 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진 이치적인 뛰어남을 이 영역에 있어서 이토록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하며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을 읽던 중 어느 날
1948년의 여름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계시와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나 갈릴레오 그래서 그들 뒤에 이어진 뉴턴 근대 역학까지를 완성한 이 완성된 고전 물리학을 배운 사람의 눈으로 그동안 자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을 봤는데 너무나 이상한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뒤집고 보니까 운동이라는 개념을 뒤집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운동에 대해서 결부시키고 있던 개념은 바로 이 근대 이후에 탄생한 개념. 근대 이후는 데카르트가 물질과 정신을 이원론으로 나누고 스스로 움직이는 정신과 스스로 활력을 갖지 않는 물질. 그래서 그 물질은 기계론적인 원자론을 따라 외부의 힘이나 충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생각할 때 이제는 어떤 입자의 공간의 변화만을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운동을 못 받고 있는데 아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그 단어에 결부시키고 있는 개념과는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상태의 변화를 다 언급하는 것이구나. 심지어는 식물이 자라는 상태의 변화, 질적인 변화까지도 그의 운동 개념에는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번쩍 깨닫고 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멍청해 보이던 글들이 나름 그의 생각의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강조하신 내용을 이런 식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부대가 교체되어야 된다. 나는 누구다? 새술이다. 근데 나를 옛 부대, 헌 부대, 헌 패러다임에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부대가 찢어진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하향평준화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성전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공사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존재와 영혼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의 수준은 집 안에 있는 가구의 배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안에 담으려고 하면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담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지금 보아 나누고 있는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의 틀 안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 이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모든 현상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이해한다는 것이 뭔가? 지금껏 인류가 가져왔던 그 모든 느낌을 이제 전환해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양자역학이 이해되지 않지만 옳다는 걸 점점 깨달아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제가 오늘 너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영화를 틀어야 되죠. 영화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놀라시게 드려서. 아, 그나마 이 영화에서 제일 네, 많은 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지금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한테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야기를 지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든 건데 우리가 너무 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념을 좀 낯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두 가지 방식을 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영화를 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제 OCN에서 밤에 이 영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잘 준비하신다고 안 보셨죠? 네. 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상현실에 대한 많은 그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컴퓨터가 그려내는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을 주입하거나 조작한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가 조금 차별화되는 건 이 영화는 꿈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꿈의 여러 차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꿈속으로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군가가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현실에 있을 때보다 현실에서 5분이 갔는데 그 안에서는 굉장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차원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건 그렇게 한 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또 누군가의 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꿈의 현실 속에서 또 누군가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마지막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여주는 영화니까 재밌겠지 하고 보시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단 15세 이상 볼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나중에 크고 나서 보세요. 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 다리가 탁 깨지는 순간 사실은 보여줬던 그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층의 똑같은 존재가 우리가 거울을 그렇게 맞대게 되면 무한하게 있는 것처럼 무한한 어떤 존재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꿈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꿈에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또 꿈에서 굉장한 느낌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차원에 관한 영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만화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차원 위에서 경험되는 것과 한 차원 밑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2차원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3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3차원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가 2차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2차원의 세계에서 원을 테두리로 그어버리면 그 안에 누군가는 갇히게 되지만 3차원에서는 공간을 통해 넘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전쟁 전술을 펼치는 나라와 3차원적인 전쟁 전술을 가지고 있는 공군을 동원할 수 있는 전쟁 전술을 이용하는 나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어느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수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감각적 현실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실제성을 초월해 있는 메타 리얼리티에 대한 초현실에 대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은 사실 실제 세계에서의 반응을 반영하게 되죠. 그죠? 그죠? 꿈을 꾸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게 꿈속에 반영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볼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건 우리의 현실이 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초월을 우리가 인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한 차원을 낮춰서 설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꿈 속에 있는 사람이 그꿈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또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까지를 연결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밖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세계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 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깨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가 되는데요. 이 주인공의 아내가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현실인지
그 이상의 현실 속의 꿈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영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는 근대 이후로 어떤 생각과 세계관에 젖어 있냐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관점의 세계관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인정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대 이후 역학에 의해서 물리학에 의해서 다 분석 가능한 고전 역학에서 분석 가능한 그 물리적인 작용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이자 틀입니다. 이 생각의 틀 안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과감히 해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한 차원 높은, 한 차원 높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꿈과 현실이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도 그 현실에 몸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높은 차원이 더 풍성한 실제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더 총체적인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을 하는 학생들 2차원 함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과 학생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 벡터를 공부하고 나면 2차원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과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알아듣는 사람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문과생들은 열심히 풀어봐야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이과생 3차원 벡터를 보고 나면 다른 방정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거쳐야 했던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명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도 그와 같이 태어나야 한다. 다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말씀을 자신의 수준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태어난다는 개념을 그의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육으로 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10절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다 듣고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은 니고데모로서 쉽게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밑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한다면 지금 주님이 전혀 엉뚱한 선문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나 말씀들이 구약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실현과 관련된 어떤 예언의 말씀요?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연회를 베풀 것이다. 골수에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이사야 몇 장이요? 이사야 25장. 네.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자라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말씀. 자신이 그걸 성취하는 분이다. 사무엘하 몇 장요? 7장 말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적어도 떠올려야 할 구약의 예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명확한 예언.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우리 목요일 날 하고 있는 이 시작된 북스터디를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3주 동안 딴책을 하고 그 다음 주 어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교관을 8주하고 이제 성경 통독을 들어갈 텐데요.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한두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가장 대표적 여러 구절이 있지만 지금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그래서 예수님이 선문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종말의 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땅끝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구원의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걸 언급하시는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새롭게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물로 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돌같이 굳어진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도 그 말씀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내가 내 율법을 심을 것인데 그것은 내 신을 성령을 그들에게 둠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너라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실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손 안에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 가끔 야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던 방식은 삐삐였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을 길게 서서 파리파리 치고 네, 그랬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삐삐만 있을 때만 해도 야 엄청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나 거기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붙들고 확인을 해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다음에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엄청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티폰은 곧바로 묻혀버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나왔죠. 여러분 20년 전에는 꿈이었습니다. 이만한 걸로 TV를 보고 다닌다? 자동차로 달리면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못 봤던 본방 시간에 못 봤던 걸 재방송으로 마음껏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때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를 조선시대에 떨어뜨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질서 안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전 시대가 꿈꿀 수 없던 것이 실현되어집니다. 그 이전 시대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이 세대의 질서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태도를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이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어둠이 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볼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 수준에서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한 사실, 하다는 사실. 그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수준 가지고는 잴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가 가득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밝혀 말하시는 이 사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 말고는 하늘로 올라온 자가 없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야만 이 현실에 갇혀 태어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다.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화면에 뭐가 보이시죠? 네, 제 손이 보이십니까? 네, 화면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 손이 몇 개입니까? 네, 몇 개요? 네, 몇 개요? 몇 개요? 몇 개요? 제가 제대로 했습니까? 네. 이건 플라톤이 썼던 방법을 어거스틴이 중세에 많이 적용했던 방식입니다만 그림자와 실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도 한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각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손이라고 하는 실제와 그것이 화면에 투사된 2차원 속에 그림자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만을 보셨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알고 보는 거죠. 그러나 플라톤이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 그림자만을 볼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빚어내고 있는 실제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림자만을 보면서 내린 결론들은 그 실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거나 심지어는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 둘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네. 그림자에서는 뭡니까? 여전히 한계죠. 오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만 봐도 재밌긴 하죠. 이렇게 멋진 공연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림자만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자 공연이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림자만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저 그림자를 빚어내는 실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해서 저걸 저렇게 그림자로 만들어내지? 라는 생각까지가 결부되니까 이 그림자 공연이 훨씬 더 놀라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상관없는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능케 하는 더 충만한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자도 하나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더 충만한 실제와 어떤 의미에서 수반되어 있는 현상이죠. 영적인 생명이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육체적 생명을 사실은 가능케 한 더 풍성하고 총체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물질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날라온 혜성의 소행성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뭐 여러분 그건 또 다른 기원의 문제를 또 다른 차원으로 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이 생명이 비생명과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초월해 있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세계에 속한 어떤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물질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실이란 더 충만하고 총체적인 진실입니다. 그 영적 현실에 눈을 떠야만 우리는 이 세계조차 더 온전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현실을 알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충만하고 온전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삶을 얻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 철저하게 들붙어 있고 이 세상의 세계관의 패러다임에 철저하게 갇혀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깨어나는 과정이 깨어지는 과정이 근본적인 변혁의 과정이 필요한데 심지어는 그것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 설명하자면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근본적인 변혁이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영적인 현상을 오늘날 또 다른 환원주의,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환원시키라고 하는 태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오늘날 두드러진 감각적 경험을 동반하는 현상,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는 측면에서만 성령의 은사를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들, 이것들은 여전히 초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주의적 구도에 길들여 있는 우리에게 호소력을 갖는 방식으로 영적인 일들을 환원시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현상하고 비슷한데, 바람을 경험했다는 결과는 남지만 그 바람의 기원과 바람의 다음 경로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초월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파를 그런 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원 경험을 내 경험의 주관적 경험의 수준으로 모두 환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 구원의 일이고 영적인 중생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올바른 지표를 붙잡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일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하고 경험하셔야 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성전됨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사는 여러분의 성령 성전으로서의 지어져감을 통하여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뭘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민수기 21장을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이 이야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밑그림을 주셨지 않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제거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 그러나 그 장대에 들린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으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 위에 매달리셨는데, 그분은 비참한 죽음을 죽은 듯 보이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던 죄의 권세를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는 승리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방법을 인정하고 의존하여 그것을 보는 자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십자가로 달리러 올라가는데 그것이 동시에 영광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놋뱀처럼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영적인 눈을 떠 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지만, 만일 끝끝내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닫힌 마음과 닫힌 눈을 가지고 이 세대에 속한 우리의 관점을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곧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인지작용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지적하십니다. 왜 너희가 너희의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관점 안에 머물려고 하느냐? 그것은 도덕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어둠인데 그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희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못 깨어나는 게 아니라 안 깨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서 동굴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비타에서 드러날 우리 존재의 어두움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납득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나에 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집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인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구 좀 바꾸고 인테리어 좀 새로 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나 버틸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살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이 대화에 참여했던 니고데모는 이 대화를 계기로 중요한 변화를 한것 같습니다. 요한이 니고데모를 그 뒤에 두 장면에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면에서,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분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갈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드리워진 어둠을 주님께서 걷어내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자연주의 관점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패러다임 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고, 아니 지금 현재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사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어두움을 인정하며 빛이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안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중생과 영적인 갱신과 거듭남과 주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씨름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는 자로, 주님의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를 따르는 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빛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